서로를 작품으로만 알았을 때 인상과 만난 후의 인상이 달라졌는지. 아, 완전요. 몇 점 보시나요? 저는 한 8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썩 높지는 않네요. 네. 드라마에서 두 분의 로맨스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니요, 기대 없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얼루어 오디언스 여러분. 드라마 국민사형 투표로 돌아온 배우 임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아, 얼루어를 제가 3년 만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 또 오빠랑 같이 커플 화보를 찍었습니다. 제 첫 커플 화보입니다. 저도예요. 어? 그렇대요. 정말? 네. 아주 순조롭게 찍은 것 같아요. 어제 드라마 촬영 같이 했는데 어제 내일 빨리빨리 찍자라고 해서 네. 예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오늘 아주 네. 순조롭게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에스크 얼루어를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많은 질문들을 주셨다고 하네요. 네, 하나씩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국민사형 투표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웹툰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작가님이 웹툰을 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았습니다. 저는 봤어요. 네, 저는 봤는데 안 웹툰과는 봤어요. 정말 다른 캐릭터기는 하고 그리고 웹툰에서 지연이가 맡은 캐릭터의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남자 역할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주연이를 쓰셨으니까 그냥 아예 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맞아요. 원작을 일부러 안 봤습니다. 저는 봤는데 원작이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하고 있는 캐릭터가 원작에는 조금 더 시니컬하고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인데 극중에 있던 제 동생은 없어졌고 웹툰에서 그리고 실제 저희 드라마에서는 주연이한테 동생이 있어요. 네. 있고 뭐 좀 더 다혈질이고 감정 표현이 그래도 조금은 더 확실한 사람? 스토리는 웹툰이랑 많이 다른가요? 큰 줄기는 비슷한데 이제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사형 투표 시청률 공략 해주실 수 있나요? 시청률 공략. 요즘 지상 아, 임재원 씨는 최근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의 작품들을 주로 했는데 뭔가 감정적으로나 힘들지는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우울해지고 너무 저는 그런 애가 아닌데 너무 딥해지고 이러니까 가장 좀 친근한 저로서 저랑 비슷한 캐릭터를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오랜만에 괜찮았어요? 네, 그게 딱 주연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이대도 어떤 성향이나 맞아요. 옷도 딱 입을 법한 옷들이잖아요. 그리고 안경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네, 안경을 좀 그래서 어쩔 때는 좀 막 털털하고 어쩔 때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사형 투표를 통해 배운 것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배운 것 한 가지, 뭔가 선과 악이 과연 존재를 하는가. 저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악을 응원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선을 비판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가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 그런 부분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먹방을 보여주셨잖아요. 뭐 짜장면도 드시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먹방을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라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제대로 그 이상 어떻게 진짜 먹방 채널에 제가 출연을 하던가 근데 워낙 되고. 음식을 맛있게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잖아요. 뭐 오빠도 진짜 잘 먹어요. 저 진짜 잘 먹는데 진짜 잘 먹어요. 오빠는 저 진짜 잘 먹고 먹는 걸로 잘 안 지거든요. 아, 좀 힘들더라고요. 진짜 저로서 먹으면 그 마당이 있는 집의 짜장면 먹방보다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인정합니다. 그걸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혜진 오빠랑 만나는 법은 알려주세요. 법은 뽑으라면 뽑을게요. 여기 주접 질문이라고 해서 주접스럽게 얘기했어요. 진짜 주접이다 이거. 번호표 안 뽑으셔도 되고요.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오빠 아니야? 이랬던 얘기가 있어요. 마치 좋은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줄 것처럼. 그래서 또 어제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몇 달 만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했어. 어제 물어봤는데 맨날 혼자 뭐 운동이나 하고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오빠가 좀 좋은 여자를 만나서 되게 그런 연애하는 모습을 친한 동생으로서 좀 보고 싶어서 서로를 작품으로만 알았을 때 인상과 만난 후의 인상이 달라졌는지 완전요. 배우 박혜진으로만 봤을 때 약간 차갑다? 도도하다? 아니면 조금 예민할 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시끄럽지만 않을 뿐이지 되게 많이 터는데 이게 데시벨이 좀 낮은 것 뿐이에요. 계속 얘기하거든요. 맞아, 나는 좀 데시벨 높아서 그치. 말을 똑같이 많이 해도 오빠는 약간 차분하게 하니까 이게
나만 만화 보겠지. 지연이는 저희가 처음 만난 날 게를 먹었어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게. 그때 쪄온 게가 정말 몇 마리였어. 근데 다 안 남기고 다 먹었어. 이렇게 한 상자였잖아. 그리고 또 디저트 가져갔잖아. 디저트 다 먹었지. 진짜 맛있었어. 그때도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촬영을 하면서도 사실 촬영 끝나고 다들 쉬기 바쁘잖아요. 근데 둘이서 야 운동 갈래? 그리고 그 야밤에 헬스장 지방에서 우리 어디서 갔지? 장흥. 장흥에서. 장흥 그 시골에서 둘이 그냥 헬스장 간 거면 뭐 말 다 했죠. 맞아. 이제 다음 주에 거제도에 가는데 거제도 헬스장 가라고 했어요. 드라마에서 두 분의 로맨스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니요. 기대 없었어요. 원하지 않으셨고. 아니 그게 아니 몇 번을 해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저희 드라마의 장르의 특성상 로맨스가 들어가면 뭔가 이게 재를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까봐. 저희는 찐 동료의 네, 맞습니다. 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갈등도 있고 서로 스타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료로서의 케미는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MBTI 궁합표를 보면 제가 ISFJ랑 ENFP가 파국이야? 오 그렇다 처음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차분의 아이콘 ISFJ와 긍정 에너지 ENFP 두 분의 실제 케미. 이게 좀 텐션이 안 맞나? 오 맞아요 맞아요. 가끔 현장에서 저 오빠는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끈기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저거를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너무 신기하다 드러누워 있다가 오빠 와봐 오빠 빨리 와봐 오빠 그래서 쫄래쫄래 들어와 나만 쫄래쫄래 계속 얘기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들어요 그러면 그치 맞아 그런 공감을 바래 그치? 내 말이 틀려? 맞았어 맞아 맞아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다같이 경건하게 응 다같이 첫방은 제 경험상 경건하게 뭔가 집에서 오면 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첫방은 긴장되기도 하고 다 같이 보면 뭔가 좀 더 뭔가 더 활기찬 방향으로 그거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첫방을 혼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내 연기만 보이고 전체적인 이렇게 스토리가 잘 안 보이는데 같이 즐겁게 같이 즐겁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예. 나.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 막내기도 하고 후배기도 하고 워낙 다들 또 인물이 또 어둡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죠. 장르 특성상 저희는 좀 무겁고 항상 지연님 극중에서도 이래요? 극중에서도 막 이러내니까 그래도 제가 그나마 분위기를 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도에 간다? 다 정상이 아니라가지고 그냥 혼자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없습니다 따로따로 가면 안 될까요? 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무인도 이게 되게 전 다 짐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저 혼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주연이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제일 일처리 잘할 것 같고 이게 제일 이상해 맞지라고 따로따로 가 가서 만나든가 뭐 그냥 필요할 때만 볼게요 네. 첫 방송 보면서 마라탕? 아니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데 매우 자극적인 거 올해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아 그래 하물며 나는 마라탕 제일 순한만 먹어 오빠 먹긴 하는구나 그럼 매운 거 안 먹잖아 하얀색이야 내 마라탕은 그게 무슨 마라탕이야 난 저는 그냥 아주 매운 맛으로 마라탕이 그냥 안에 토핑 많이 넣어가지고 뭔지 알지? 저는 맵찔이라서 당면 이런 거 많이 넣어 반대 천성 저는 되게 조심스럽고 걱정도 많은 성격이어서 이런 투표가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되게 죄책감이나 이런 거에 시달릴 것 같아요 국민상 투표라는 문자가 날라왔을 때 이게 과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진짜 정의 구현의 올바른 방향성의 그런 거라면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얘는 못 기다려요 근처 아무데나 우리 장흥 갔을 때 식당을 찾아놨어요 제가 맞아, 저희가 삼합집을 가려고 맞아. 수많은 삼합집 중에 두 군데를 찾아놨어요 한 군데는 저희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삼합 물론 맛있는 집이었어요 삼합집이고 한 군데는 많이도 아니야 한 15분 정도 가면 되는데 오션뷰에 좀 장흥까지 왔으니까 바다도 보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 있었는데 말 끝나기 무섭게 오빠 가까운 데 가자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뭐든 다 맛있게 먹어요 근데 맛집을 애써 노력해서 막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멀리 막 이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는 한 끼를 먹어도 하루에 고작 몇 끼 먹는다고 맞아요. 무조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맛없는 거 혹시라도 먹으면 좀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맛있는 걸 먹자 주인 기다리더라도 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나쁘지 않다
국민사랑 투표에서는 케미 점수가 70점보다 높습니다. 맞습니다. 몇 점 보시나요? 85점 정도 되는 거. 그렇게 뭐 썩 높지는 않네요. 네. 90점 주기 좀 많이 준 것 같고. 네. 그 정도라고 합니다. 85점 정도? 네. 네. 나쁘지 않죠, 85점. 저희가 얼굴 합이 좀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지금? 그림체가 좋다고 하죠. 얼로 오디언스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사형투표 주연 역을 맡은 배우 임지연, 김우찬 역을 맡은 박혜진이었습니다. 국민사형투표 많은 시청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국민사형투표 시청률 공략 해주실 수 있나요? 시청률 공략. 요즘 지상파 시청률은 10%만 넘어도 대박이다라고 얘기들을 그쵸? 하던데. 10% 넘는 걸로 할까요, 그럼? 12%? 또 12% 하기엔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야? 5단위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5%. 15%? 네. 15%면 진짜 초대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10% 해. 뭐 할 거야? 그래, 10% 하자. 15% 조금. 아니, 나 15%. 할 수도 있지. 15%. 그치, 15%. 15 좋았어. 15. 저희가 굉장한 그 운동 마니아예요. 아.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맞아. 지방에 촬영을 가면 저희가 막 헬스장 잡고 운동할 정도로 운동에 완전 환자들인데, 저희가 만약에 15% 국민사형투표가 찍는다. 그럼 제가 재밌는 운동 유튜브 컨텐츠를 한번 하나 운동 컨텐츠로 네.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걸로. 네. 빡센 아주 걸로. 그냥 아주 그냥 운동 마니아가 정말 네. 좋아하실 만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컨텐츠를 한번 예쁘게 재밌게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네.